대형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선 남성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머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? 네. 자, 대형을 추천드리는데 네. 얼굴에 이렇게 딱 앞쪽에 씌워주시고요. 네. 앞으로 가면은요. 네. 딱 지금 제가 신체 스펙이 네. 178cm 정도에 네. 63kg 정도 나가는 좀 대한민국 네. 전형적인 마른 남자거든요. 맞습니다. 딱 요 정도의 핏감입니다. 오, 근데 너무 무엇보다 예뻐요. 좋은 게 네.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이야 제가 이제 풀 메이크업 한 상태지만 네. 평상시에 모자 쓰고 마스카라 한번 딱 써주잖아요. 네.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본다? 제가 보기엔 창희님은 중형 써도 될 것 같아요. 얼굴이 워낙 작으셔가지고. 그렇게 남성분들 네. 이렇게 또 제가 클래쉬에 그레이 컬러 지금 쓰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요거 이제 대형 사이즈. 네. 자, 근데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거. 네. 자, 이 안쪽에, 안쪽에 저 지금 핏은 라인은 딱 요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요. 코가 여기 무슨 거의 뭐 뚫고 나올 것처럼 이 윤곽이 요렇게 정말 얼굴 윤곽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줘요. 그렇죠. 눈매도 네. 괜히 더 또렷해 보이고. 괜히 그쵸? 또렷해 보입니다. 자, 근데 네. 정말 또 자랑하고 싶었던 게 이 네. 안쪽 면을 한번 잡아주시면요. 네. 자, 이 안쪽 면 같은 경우에 네.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스크를 딱 썼을 때 네. 아, 팍팍팍팍 이런 경우 있어.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답답하고 입에 무슨 뭐 머리카락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거칠거칠하고요. 근데 저희는요. 기존 4S 대비 네.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2S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. 진짜 보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최소화돼 있거든요. 지금 여성분들 또 많은 분들께 사이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. 자, 내가 그냥 평범한 여자 여성분이다 하시는 분들은요. 네. 일단 중형을 선택하시면 제가 네. 봤을 때 80, 90%는 다 맞습니다. 네. 근데 내가 사진 찍을 때 네. 좀 뒤로 많이 가야지 네. 친구들이랑 비슷하다 하시는 분 근데 이런 네. 분은 사실 거의 안 계시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런 분들 대형이고 네. 나는 사진 찍을 때 자신 있게 앞으로 나와서 찍을 수 있다 하시는 네. 그 정도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도 소형 사이즈가 괜찮은데